네, 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네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파기 선언 이후에 그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위터의 목표 주가가 줄하향되면서 간밤 11% 넘게 폭락을 했고 기술주들의 약세를 주도를 했는데요. 현재 월가에서는 트위터의 목표 주가를 현재보다 40%가량 낮은 $30 수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최저 $20까지도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가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머스크는 인수 가격을 다시 협상하고 싶은 것이라며 현재 트위터 주가가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 또 트위터의 기업가치 평가액이 현재보다 50%가량 낮은 130에서 150억 달러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 소송전은 더욱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또 이 밖에도 시장에서는 이 머스크와 트위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트위터뿐 아니라 간밤 이 테슬라의 주가도 6% 넘게 하락을 하면서 $700 초반까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또 앞으로 나올 이슈들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기술주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인데요. 파이프 샌들러가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250달러에서 235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다만 비중 확대 의견은 유지를 했습니다.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는데 이유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먼저 중국과 러시아 시장에서의 수요가 불안하고요. 또 소비가 둔화되면서 게임용 노트북 수요도 감소하고 또 암호화폐 시장이 붕괴가 되면서 이 게임과 암호화폐를 채굴할 때 쓰는 그래픽카드 시장이 침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 2분기에 최대 매출이 5억 달러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러한 실적 부진은 3분기까지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고용 축소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고요. 간밤 주가 4%대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 앞으로의 전망과 주가 추이들 계속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물가 상승과 함께 소비 둔화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영 자문업체 FTI 컨설팅은 그래도 올해 미국의 온라인 쇼핑액이 1조 $700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 급증했던 온라인 구매와 습관이 이후에도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이 앞서 2025년에 온라인 소매 판매가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내놓았는데 이 시기가 3년 정도 앞으로 앞당겨진 것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하반기부터는 총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면서 온라인 쇼핑 역시 증가세가 둔화될 수는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또 소매 판매와 관련해서 이러한 이야기들 살펴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도 소비와 관련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프리스가 룰루레몬을 팔고 나이키를 살 때다라는 투자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일단 룰루레몬의 투자 의견을 보류해서 시장 수익률 이하로 목표 주가는 $375에서 $200로 대폭 낮췄고요. 이와 함께 또 언더아머에 대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애슬레저 수요가 앞당겨져서 증가를 했는데 이제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고요. 애슬레저 시장에서는 나이키가 지배적 위치에 있다면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55를 유지를 했습니다. 또 이러한 분석들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봤습니다.